안녕하십니까. 해피 버스데이입니다. 생일입니다. 아우, 벌써 20만 명. 생일입니다. 어제부터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막 트윗이나 글들 보면서 잤어요. 왜 이렇게 그늘이지? 네, 어김없이 올해도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참 이제 생일 뭐 좋은 날이지만 맞았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있고 좀 매우 좋은 날이긴 한데 즐거운 반 조금 싱숭생숭 반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채팅 올라간 거 보니까 뭐 오늘 생일이신 분이 꽤 있나 봐요. 나도 생일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네. 오늘 하루 잘 보내요. 아, 오늘 하루 잘 보내야죠. 잘뭐 하고 계신가요? 뭐 근무 중이라 하시는 분도 있네요. 그냥 한국은 지금 딱 근무 시간이 곧 점심시간일 텐데. 점심 먹었냐? 점심 안 먹었어요, 아직. 전 어젯밤에 뭐 했냐고요? 저 되게 일찍 잤어요. 지금 그래미 이제 관련해서 뭐 인터뷰도 있고 아침부터 인터뷰도 있고 해가지고 이래저래 그냥 좀 일찍 잤어요. 12시, 1시 좀 잤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막 이런 거를 준비해 주셨는데 일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친구! 아우! 옮겨 너 이거 좀 써봐. 에? 써라 이것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놀러 왔어요. 저 이제 바로 가야 되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연기. 생일 축하합니다. 윤경의 생일 축하해 주십시오. 그래, 없다. 인사로 왔습니다. 그래, 반납하고 가. 예. 수고하세요. 그래, 저는 이제 들어가. 관리 아니, 가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
들어가. 이게 안 보이잖아. 아무튼 회사에서 좀 써달라 해가지고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뭔 사진이지? 자, 초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초예요, 이 첫 초. 아직 케이크 안 불어가지고. 셀프. 생일입니다. 여덟 날과 다름없는 365일 중에 하루. 그렇게 큰 의미를 두면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데뷔를 하고 이제 굉장히 뭔가 팬분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특별한 날이 된 것 같아요. 별로 학창시절에도 크게 생일에 대한 막 그런 추억이 별로 없었는데 워낙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즐겨 주셔가지고 특별한 날이 됐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귀신 같은데.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생일 보통 생일날 뭐 하지? 작년에 뭐 했지 나? 작년에 밥 먹었구나. 항상 생일날 뭐 스케줄이 있었던 것 같아.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이게 안 나? 이게 안 나? 뒤에 사진들도 있어요, 이렇게. 휴가 생일이라니.
메시지가 보이면 키스를 해달라고. 아유,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예, 미역국은 먹었어요. 미역국 먹었어요. 지금 약간 그 한국은 등교 시간과 이제 근무 시간이 있어서 또 다른 나라의 많은 분들이 해주시네요. 이게 또 자연스러운 건가? 모르겠네. 점심시간이구나. 점심시간. 요즘 학교에서 이 핸드폰 쓸수 있나? 오늘 생일이신 분이 생각보다 많네요. 지금 막 채팅창에 생일이라고 올라오는 게 많네요. 손다 나왔냐고요? 어깨는 재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어깨 재활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다른 재활에 비해서. 재활은 뭐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긴 했어. 왼팔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죠? 나 아직 그 올리면 뭐랄까 되게 무거운 거 들고 있는 느낌. 막 손이 막 엄청 막 이렇게 흔들려요. 아직 각도가 막100%다 나오는 건 아니고. 힘을 팍팍팍 줄 수는 없어 아주 아직 많이 좋아졌죠. 충격파 치료도 지금 3단계로 올라갔다고 지금. 엄청 아프다고. 아직까지는 뭔가 이게 내 팔이 내 팔이 아닌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생일 사진 가까이 보여달라고. 뒤에? 그런 사진들이네요.
눈 사람도 있네. 저의 분신 슈사람. 기타 연주 해봤냐고요? 이게 할 수는 이게 됐더라고. 원래 외회전 각도가 잘안 나왔어 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100% 안에 좀 나오기는 해가지고. 작년이랑 다르게 느껴지냐고요? 생일이? 생일이 뭐 똑같죠. 이제 더 이상 생일이 반갑지만 않다는 거. 원래 막 생일을 막 엄청 기다리고 기대하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반갑지만 않네요. 귤 많이 좋아하시죠? 네, 귤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중이라 가지고 잘못 먹겠네요. 보통 생일날 뭐 하지? 보통 생일날 뭐 해요?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전 세계 각지 언어로 지금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미, 아, 그래미는 진짜 너무 저희도 놀랬고,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미 매년 챙겨 봤어가지고 올해는 더 열심히 챙겨 보겠네요. 노래하는 윤기어 그래요. 저도 그립습니다. 저도 공연하고 싶어요. 생일 케이크 맛있어 보이는데 먹질 못해요 지금. 보통 생일날 따면보도 뭐 했지? 너무 보이네 조명이. 내년 슈퍼볼 하프타임에서 공연하고 싶냐고요?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불러줘야지. 하죠. 불러줘야지. 제가 막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입시 준비 응원 해달라고요. 대학 입시가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요. 고등학생인데 이제 대학 입시를 하는 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학교 등교가 됐나? 다시 되나요? 준비하기 힘들겠네요, 진짜. 화이팅 하실 바랍니다. 머리 기르는 중인가요? 네, 기르는 중이에요. 지금 안 보이나? 제가 거의 근한 10년 만에 뒷머리라는 걸 처음 길러봤어요. 항상 단정한 뒷머리를 고수했었는데 이만큼 길었어요. 뭐야, 전체적으로 좀 항상 좀 비슷한 머리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길러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 딱 밀었었었는데 지금은 좀 길렀어요. 이게 그 공감 아시겠지만 구렛나루가 직무인 사람들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돼. 나는 드라마 편이긴 한데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밀고 다녔었는데 무렸을 때도 막 삐쳐나오는 싫어가지고 근데 좀 길러보고 있어요.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옆에 누가 있냐? 옆에 아무도 없는데요. 혹시 나만 뿌얘 보이나? 포커싱이 안 맞는 건가? 아니겠지. 그치요. 초점이 안 맞는 느낌이죠. 더 그런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이게 지금 안 맞네, 포커싱이. 초점이. 응? 응? 왜 이래? 됐다. 된 건가? 됐나요? 된거 같네. 생일이라고 막딱 특별한 거 하는 게 없어가지고. 난 당신 때문에 술에 취했을 거야. 변명하지 마세요.
원래 취했을 거지. 펜트하우스 보냐고요? 아니면 그거 안 봐요. 그 가끔씩 TV 돌리다가 있으면 10분 정도씩만 봤던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막 집중해서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영미신가요? 네, 미신은 영미신 말고 없어요. 그래미를 제외하고 저의 소원이 뭐냐고요? 저는 하루빨리 이 팬데믹이 없어져서 공연하고 싶어요. 진짜 공연 너무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 1년 된것 같아요. 제가 작년 한 요맘때쯤 그치 온 활동 끝내고 막 콘서트 준비를 막 했었을 때 1년 정도 된것 같네요. 그게 이제 아주 빨리 공연하고 싶죠. 제가 1년 됐는데 참 오래 동안 못본것 같아요. 특히나 뭐 작년에 데뷔한 친구들은 관객을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팬분들이나 관객을 본 적이 없으니까 빨리 하루빨리 공연 업계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사실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소규모 공연들은 하지만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이런 대중음악 관련 공연들은 사실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돼가지고 하루빨리 좀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진짜 진짜 보고 싶어요. 그 2019년에 했던 공연들 영상들 보면 진짜 이게 약간 꿈같이 느껴진다. 이건. 걷기는 어떠냐고요? 저는 재활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100% 회복된 게 아니라서 뭐 이제 격한 운동이나 이런 건 아직 못하죠. 그러니까 춤을 아직 출 수가 없죠. 귤 드실래요? 귤 있어요. 근데 지금 안 먹고 있어요. 많이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멤버들이 올린 틱톡 사진 봤어요. 그 호비가 올린 영상도 봤고. 특이하긴 하더라.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가는 거. 오늘 입고 있는 옷이야? 이거 필라 추리닝이야. 필라입니다. 이거 더 뒤로 가면 포커스가 나갈 것 같아.
기타가 없어요, 기타가. 기타를 진짜 한동안 안 치니까 이게 진짜 이게 쉽지 않더라. 물론 그 기타를 치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치긴 했지만 이제는 그 기타를 친 기간보다 안친 기간이 더 길어져서 다시 좀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막 이제 보조기 뗐을 때는 이 외회전이 잘안 돼가지고 이게 특히나 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이제는 좀 덜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막상 또 이게 한참 치다가 또안 치니까 이게 손이 잘안 가더라고. 요즘 TV 뭐 보냐고요? 저는 NBA 어제 올스타 했거든요. NBA 재활할 때도 사실 NBA를 엄청 봤었어요. 항상 이제 NBA는 아침에 하고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하는데 보통 스케줄 하면 못 봤으니까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 천만 부이 넘으셨네. 딸기 아니면 귤? 저는 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고3이라 토요일 등교한다고? 원래 토요일날 등교하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날 등교를 안 하나요? 저 고3 때는 격주로다가 했던 것 같은데. 토요일날은 무슨 부활동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고2 고3 때 고3 때는 부활동이 없었나? 기억이 안 나네. 10년 전이니까 최근에 본 영화야? 최근에 나 영화 뭐 봤지? 안 봤나? 공부해야 하는데 저를 보고 싶으시다고요? 저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건 어떨까요? 아, 나 진짜 눈이 안 좋아졌나 보다. 잘안 보이네. 수술 아팠냐고. 수술보다 재활이 더 아파요.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격파 치료가 더 아파요. 제가 원래 약간 좀 통증에 좀 무딘 편인데 수술하고 나와서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의사 선생님 또안 아프세요? 막 그렇게 안 아픈데요? 이랬으니까. 근데 재활이 훨씬 아파요. 재활. 나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병실에 매니저님한테도 이게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픈데요? 몰랐지 이제 마취가 깨면 이제 통증이 시작되는지. 근데 그때는 무통조사 같은 걸 꽂고 있어가지고 그렇게는 별로 안 아팠어. 원래 퇴원하고 재활하는 데 훨씬 더 힘들고 아팠죠. 충격파 치료
무슨 향수 좋아하냐고. 저 향수를 안 뿌려요. 진짜 안 뿌려요, 향수. 향수를 안 뿌려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말해달라고요? 이제 하루 시작하는 시간인데. 오늘 뭐, 오늘 아침부터 인터뷰 했어가지고. 인터뷰하고 있어. 오후에는 뭐 하냐고요? 오후에 재활하고. 이래저래 계속 회사에 있을 것 같아. 폼 클렌징 뭐 쓰냐고요? 저는 그폼 클렌징을 안 써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너무 센폼 클렌징을 오래 썼었는데 피부가 너무 건조해졌어가지고 크림으로만 지우고 2차로다가 제일 순한 그걸로다가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지워지더라고. 겨울이 몇개 있냐고요? 저 이거 1년째 차고 있는 거. 바꿔야겠다. 온라인 수업이 있구나. 해외에서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군요. 오늘 뭐 먹었냐고요? 아침에 와가지고 아침에 뭐 먹었지? 불고기 덮밥 위에 있는 불고기만 먹었어요. 여기 포커싱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괜찮아요? 미역국은 어제 먹었어요, 어제. 아, 요즘은 그럼 막 점심시간 이후로 축구나 농구도 못하는 건가? 그건 진짜 슬픈데. 그것 때문에 학교 가는 건데. 그래, 너무 빠르군요.
작업할 수 있냐고? 작업은 할 수 있죠. 작업을 막 제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는 거 아니니까 할 수 있어. 이루어졌나요? 소원, 작년 생일 소원이요? 원래 생일날 소원을 비는 건가요? 작년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소원. 지금 즐겨 하는 취미냐고요? 저 가끔씩 게임해요. 협곡 게임합니다. 거의 한 10년 만에 한 거예요. 그 한국에 처음 런칭됐을 때 시즌2 때 한참 하다가 다시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못됐더라. 협곡으로 여행을 다니는데 한번 하면 무슨 차이 그래가지고 마음의 상처 입고. 네, 좋습니다. 10년 만에 거의 한 2011년 막 그때 한국에 런칭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 지금 10년 지났으니까 아니 그 뭐냐 챔피언도 너무 많고 어렵더라 진짜. 그리고 그때랑 진짜 소원 스피드가 달라가지고 그냥 어버버대다가 죽더라고요. 아, 초점이 계속 안 맞아요? 근데 왜 그런 거지? 뭐가 문제인 거지? 지금도 안 맞나? 지금 맞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온라인 클래스 진짜 학교 가고 싶겠다, 진짜. 내 움직임에 초점이 나가요. 왜? 움직인다고 초점이 나가면 안 되지. 여기서밖에 안 움직여. 포뮬러 1 본적 있냐고요? F1 말하는 거죠. F1 그 넷플릭스로 그 다큐멘터리 봤어요. 재밌더라고.
대학에 있고 브이라이브를 보고 있다고요? 정말 바람직한 삶이네요. 작곡의 기본이 뭐냐고요? 작곡의 기본은 하는 거예요. 작곡을 하는 겁니다. 작곡, 물론 나 공부도 그렇고 뭐 곡 쓰는 것도 그렇고 뭐 세상 만사 모든 일이 그 어떤 일을 굉장히 재밌어 하는 게 나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10시간 앉아서 곡 쓰는데 10시간 내내 재밌는 게 재능이지. 공부도 뭐 이게 어느 정도 좀 재미가 있어야지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뭐 할 거 아니에요. 앉아서 그것만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재능이지. 작곡도 마찬가지죠. 일단 곡을 쓰기 시작을 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부족한지도 알게 되고. 몇 시간 잤냐고요? 저 4시간? 4-5시간? 그걸 잔것 같은데. 요즘 봄이 돼가지고 비염이 막 다시 생겨가지고 다크서클이 좀 찢어진 것 같아요. 쾌해요 지금. 오늘 달방 스포일러 해달라고요. 오늘 달방? 오늘 달방 그 썸네일을 봐야 되는데. 아메에게 손을 하트를 해달라고요. 그래미, 아 그러니까 그래미, 진짜 그래미 진짜 아쉽긴 해요. 그못 가서 저희가 두번 갔잖아요. 이제 시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무대에 섰고, 작년 그래 한저 작년 요맘때 좀 안에 1월이었나 그때 2월이었나 그리고 이제 올해 딱 공연하고. 수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연하고 그러면 너무 이 차근차근 탁 좋게 됐을 것 같은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미 당연히 후보에 올라왔는데 상 받고 싶죠. 근데 그게 뭐 우리 뜻대로 되는 건가요? 뭐 아카데미 회원분들이 투표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아니겠죠.
내일 무엇을 할지 내일 스케줄 별로 확인 한번 해봐야겠네. 딱히 내일 것까지 보진 않아가지고. 브런치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나라의 이제 아미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 진짜 상황만 좋아하잖아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하고 싶습니다. 진짜 데뷔한 이후로 가장 오래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4시간 수면은 굉장히 적습니다. 잠을 더 자세요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오래 못 자요. 진짜. 저 오래 자고 싶은데, 한 2, 3시간마다 깨고. 그렇더라고요. 잠을 좀 깊게 못 자요. 얼마 전에 그 아시죠? 그제그 원목 침대에 매트리스를 한번 세척을 했어요. 뭔그 먼지 이렇게 그 하는 그 업체가 있거든요. 이게 매트리스 그거 전전숙서부터 썼던 매트리스니까.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나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것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그거를 매트리스 그 커버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 했는데 먼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럼 주기적으로 그거 하세요. 그거 업체 불렀어. 막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 난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 여러분들 꼭 하세요. TMI.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끝내볼까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윤기. 생일 축하합니다. 아무튼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저는 예,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미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